네, 저는 내 관리한다. 안녕 동티뷰 시청자 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며칠 후면 민족 최대 명절인 추석이네요. 올해는 10월 2일이 임시 공휴일로 지정이 되면서 총 6일간의 연휴를 보낼 수 있게 되었습니다. 길어진 연휴로 조금은 들뜨고 여유로운 명절이 될 것 같은데요. 하지만 언제나 민족 대이동이라는 수식어가 붙을 정도로 귀성길 교통체증을 피할 수가 없고 먼 거리를 운전해야 할 운전자는 준비하고 점검해야 할 것들이 많아집니다. 평소보다 교통량이 많아져 가다서기를 반복하면서 차 안에 있는 시간 시간은 길어지고 집중력이 떨어질 수밖에 없는데요. 그래서 오늘은 명절 연휴 장거리 운전 시 도움이 되시도록 운전자의 편의와 집중력을 높여줄 수 있는 차량용품을 소개해드리려고 하는데요. 값비싼 차량용품이 아닌 동네마다 있는 다이소에서 부담 없는 가격으로 구입할 수 있는 차량용품 꿀템 5가지를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5가지 모두 합친 가격이 14,000원에 구매를 했는데요. 바로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오늘도 동튜뷰와 함께 하겠습니다. 동튜뷰 바로 한 가지씩 소개해줄게. 첫 번째, 접착식 쓰레기 봉투. 대부분의 차량이 가족과 같이 장시간을 이동하다 보면 간식과 음료 등을 차 안에서 먹게 되고 쓰레기가 많아지는데 이럴 때 쓰레기 처리에 더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는 쓰레기 봉투가 있어. 바로 이건데 제품이 접착식 다용도 봉투로 2.5L 용량으로 15매가 들어있고 가격은 1,000원이야. 봉투를 한 장씩 빼서 보면 위쪽으로 이렇게 양면 테이프로 접착할 수 있게 돼 있고 대시보드나 의자 뒷부분 등 필요한 곳에 붙여놓고 사용할 수가 있어서 편리하고 쓰레기가 차서 봉투를 떼어낼 때도 붙였던 곳에 끈끈이가 남는 등의 손상이 없어서 재활용하기도 좋았어. 단 쓰레기를 버릴 때는 꼭 분리수거를 해야겠지. 두 번째, 허리 등받이 쿠션. 교통체증이 심한 상황에서 장시간 운전을 하게 되면 허리 근육이 긴장되고 혈액순환도 제대로 되질 않아서 불편이 생기게 되는데 이럴 때 허리 등받이 쿠션은 허리의 굴곡을 유지하고 허리 통증 예방에 도움이 돼서 운전을 좀 더 바른 자세로 편하게 할 수 있다고 그래. 그래서 구입을 했는데 가격이 5,000원이야. 이용할 때는 등받이 쿠션을 놓은 다음 엉덩이를 등받이에 최대한 밀착을 시키고 등받이 기울기를 100에서 110도 정도를 유지하는 것이 가장 좋다 그래. 즉, 편한 자세보다는 바른 자세를 유지하는 것이 좋은 방법이라는 거야. 세 번째, 분갈이 매트. 귀향 귀성길에는 많은 짐을 싣게 되는데 아이가 있을 때는 유모차, 성묘 후 흙이 잔뜩 묻은 신발, 비 오는 날 여러 개의 젖은 우산, 부모님이 싸주신 국물이 있는 음식 등이 트렁크에 실리게 되면 트렁크의 바닥이나 틈새로 스며들거나 오염이 되거나 해서 오랫동안 냄새가 차 안에 남아 난감해질 수가 있겠지. 이럴 때 사용하면 좋은 다이소 제품이 있는데 제품명이 분갈이 매트로 2,000원이고 차량용품은 아니지만 방수 코팅이 돼 있어서 물이나 액체가 샐 염려가 없고 네 군데 모서리에 똑딱이 단추가 있어 간편하게 채울 수가 있고 안쪽에 올려놓으면 물이 흐르거나 오염될 염려가 없어서 좋고 세척 후 접어놓으면 크기도 작아서 차 안에 휴대하기도 좋았어. 네 번째, 시트 틈새 수납함. 차 키, 지갑, 스마트폰, 티슈 등이 정리가 안 되고 사용할 때마다 찾아야 되고 가끔은 시트 틈새로 물건이 떨어져 찾아야 하는 등 이처럼 차 안의 환경이 어수선하고 산만하면 운전에 집중하기가 힘들고 결국은 주시태만으로 안전운전에도 지장이 생기게 되겠지. 이럴 때 좀 더 깔끔하게 정리를 도와주는 이런 시트 틈새 수납장을 이용해서 정리를 하면 좀 더 안전하게 운전할 수가 있겠지. 가격도 2,000원으로 저렴하니까 운전석 조수석에 한 개씩 끼우면 더 좋을 것 같아. 다섯 번째, 잠 깨는 캔디. 귀성 귀경길 장거리 운전 시 발생하는 졸음 운전 사고는 평소보다 1.5배 높고 실제 고속도로 교통사고 사망 원인의 절반이 졸음 운전으로 발생이 된다고 그래. 졸음 방지껌도 많이 이용하는데 요즘 졸음 운전 쫓는 사탕으로 운전자들 사이에서 인기템인 사탕이 있어. 바로 이건데 카스텔 크렘 캔디라고 이탈리아 제품인데 임산부 입덧 캔디로도 유명하고 먹어보면 처음엔 달콤한 맛이 나다가 계속 빨다 보면 어느 순간 엄청 신맛의 가루들이 나오면서 졸음이 확 달아나게 하는 효과가 있어. 실제로 피로 회복 목에 도움을 주는 구연산이 함유되어 있고 먹고 나면 양치한 것 같은 개운함이 있어서 좋더라고. 가격도 한 봉지 2,000원으로 무척 저렴하니까 준비해두면 좋을 것 같아. 시청자, 구독자 여러분 잘 보셨습니까? 늘 그랬듯이 명절이 되면 장시간 운전을 걱정하시는 분들이 꽤 계신데요. 하지만 오랜만에 만나게 되는 부모님, 친척, 친구분들 만날 생각에 설레기도 합니다. 안전한 운전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소소한 꿀템들 챙기시고 안전하게 풍성하고 즐거운 한가위 보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내 차는 내 관리한다. 수고했어, 동티뷰.